자, 아까 몇 번까지 했지? 11번. 아.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관련 법령상 지적공부 관리. 옳은 걸 찾아봐라. 소관청은 서구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적 서구에 보존되어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복제는 전산처에 된 거. 그것만 누가 복제한다 했지? 국장이. 그래서 소관청은 복제는 못해, 이거. 가시적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즉 전사화된 지적공부는 누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간다 했지?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3번. 자, 거기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소관청이래. 소관청이.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도 누가 하라고 했어? 소관청이라고 했잖아. 이거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지적공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지. 지적공부 7가지, 8가지 그거만 딱 알아야 돼요.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전산처 된거한 가지, 총 8가지.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지? 시장군수 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시도지사는 관여하지 않아요. 전산자료, 지적 전산자료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자료 이용, 활용 등에 관해서 미리 중앙행정권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응? 미리 중앙지적위원회 심사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했지. 관계 중앙행정은 요게 이제 전산자료 이용할 때 지금 2단계에서 이게 없어지고 심사 승인단 승인단계 없어졌어. 심사를 받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여 지적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12번 이건 이제 기간이니까 간단하죠. 자,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아까 합병 두 가지 공동주택 부지거나 공공용토지 지목 11가지 있지? 이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고 해서 며칠? 60일. 등록말수는 며칠? 90일. 언제부터라고 했어?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에 지적정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라고 했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며칠? 15일. 필요 없으면 며칠? 7일.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7일.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게 토지 분할한다. 며칠? 의무가 없음. 분할. 원래 합병과 분할을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했지? 의무가 없어. 임의신청. 이게 의무가 있으면 피곤하다 했잖아. 자, 그래서 의무 없지만 의무가 있는 60일 내에 신청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합병 의무? 이것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얘기한 거예요. 분할도 임의 신청 원칙이지만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는 게 있지? 어떤 거? 일필지 얼마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면 일부가 용도 변경됐을 때만 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다 임의 신청.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거? 매매 등을 통해서 어떤 토지를 거래한 경우, 매매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였다 해서, 분할 임의 신청, 의무는 없다. 의무가 있는 건 뭐라고?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분할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 했지? 지목 변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했잖아. 그래서, 4번은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여기 아까 지금 착수 변경 완료 사유 며칠 내에 신고라 했지? 15일 이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지목에 관련된 것등 틀린 걸 찾아야 했는데 아까 개정된 걸 여기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아래켜 준 거예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5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게 들어갔어. 어디? 잡종지 속에. 원래 자동차 운전하고 그 다음 또 보고 폐차장. 이게 들어갔단 말이야. 개정된 잡종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 나머지 잘 알아두세요. 그 4번도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부지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게 야적장을 냈었지만 공항이나 항만시설 부지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4번 지번에 관한 거. 지번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지? 총몇 가지? 지번 부여 방법 총몇 가지 했다 했지?
네 가지. 그렇지. 가지수는 알아야지. 가지수. 집은 토지. 아니 내가 가지수 물어보고 기억 좀 해봐라.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 했어? 신규 등록 등록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두 번째 분할 시 집원 부여 방법. 세 번째 합병 시 집원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 도시개발사업하고 이 집원 부여 방법. 전부 어떤 구조라고 했지?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 구조로 간다 했어요. 그럼 신규 등록 등록전환 시 뭐라고 했어? 원칙이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 재원수 최종 집원의 인접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수필지 있잖아. 그 다음에 분할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나눠 등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 부번 두번 언급되라 그랬지. 이제 이게 기회를 헌 사람 금방 알아들어. 근데 이게 막 암결나면 머릿속에서 본번 부번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급히는 안 된다는 거 공식법. 급히는 안 돼. 어떻게 10일이면 20일이면 된다고 막 머리가 무슨 컴퓨터 한번 뭐 다 사진 찍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대로 하겠지만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예외가 뭐야?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는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거지. 의무 분할 전 집원을 의무적으로 여기에 부여 먼저 해줘라. 합병은 뭐라고 했어요? 선순위 집원이 합병의 집원인데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렇게 본번 중 선순위.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주거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어떻게 하겠지? 소유자가 신청이 있으면 의무가 되고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했지. 그래서 분할과 차이점이 신청 있느냐 이걸 찾으라겠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종전 집원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쓴다. 본번 상에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경계에 걸쳐있는 집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역과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것은 비록 본번이지만 안 쓰는 경우가 있다.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집원 수가 많아요?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하다. 부족한 집원을 하는 방법은 나머지 블록식으로 이렇게 블록식으로 블록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부번을 부여하든가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준용하는 거 언제 준용한다? 자, 첫째 공사 준공전.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걸 준용하는데 이때 기준은 뭘 가져와라? 사업계획도에 해라. 사업계획도 집원별 조사가 아니라 사업계획도 두 번이 나왔어. 그 다음에 3호선 어디 간다고 했어? 지축행. 지가 뭐라고? 집원변경시. 축이 뭐라고? 축척변경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집원변이. 요때 이걸 준용한다. 이 방법을 써라.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정리가 돼야 돼. 안 된 사람 빨리빨리 정리해. 수업시간에 나온 자료 보면서 탁탁 정리해놔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자 14번 보세요. 집원. 틀린 거. 신규 등록은 등록전환 똑같아. 신규 등록 등록전환. 자 집원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예외지. 원칙은 뭐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1번 틀렸네요.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필지 중 1필지 집원은 분할 전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두 번 나와야 돼. 그다음 3번 소유자 합병인데 주거사무실 나왔네. 그럼 뭘 찾아? 신청에 따라 있는 걸 찾아야 돼. 주거사무실은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 위치한 집원 합병의 집원 신청했다겠지. 그럼 그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부여하여야 한다. 4번 도시개발사업. 이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이 저기 도시개발사업. 이땐 집원 부여는 최종 본번 다음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예외다. 여기 예외가 두 가지 있다 했지.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 부여하거나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으로 단지식으로 하거나 이 둘 중에 예외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이건 지축행 축척 변경할 때 이걸 준용한다 했잖아. 지축행.
가볍게 맞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15번. 경계점 조합회동부 시행 지역 설명 틀린 거. 이건 제가 설명했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회동부 작성 비치.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적으로 만든다 했어요. 그 다음에 1번 지금 바로 이런 얘기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점 조합회동부를 작성하라 했고, 이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 대항과 지적도 세트 메뉴야. 이거 같이 따라갑니다. 임야도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지. 이 지역 지적도의 특색 세 가지 얘기했지. 아까 뭐라고.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써라.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어. 면적 측정. 경계점 좌표 등록 나오면 어디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456.45가 나왔어. 아까 465.45가 나왔어. 그럼 어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남는 단수 끝수가 얼마가 남았냐? 0.05가 남았지. 기준값 얼마? 0.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같으니까 오서입 그냥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려. 465.4. 이 지역 면적 측정 뭐로 한다 했지?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 했잖아. 일반 지적도나 일반 임야도 작성. 일반 지역은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된 지역이다. 이때는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이걸 거꾸로 하면 다 틀립니다. 면적 산출. 무엇이 더 정밀하다겠어? 둘 중에? 요게 더 정밀하다겠지? 예. 전자에 속지 말라겠어. 좌표 면적 계산법이 더 정밀한 방법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다 계산하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전산자료 이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 지금 1단계로 끝났다 했죠? 뭐 승인 단계 없어졌다 했잖아. 관계 중앙 행정기관 심사를 거쳐. 심사. 약간 1단계 심사 단계는 남아있고 승인이 없어진 거야. 승인. 이걸 없애고 그냥 범위별로 신청권자만 정해졌다 했지. 전산자료 이용 절차. 왜? 왜 그렇다 해서? 이건 왜 이렇게 원래 이런 절차를 두었었죠? 왜 줬다 했지 이거? 수업시간에 개인이 프라이버시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정보 공개 차원에선 전산자료 이용을 최대한 하면 전산만 다 공개해주면 누구든지 접속해서 토지 관련 전산 다 알아. 그럼 누가 불편해져? 땅 많은 사람이 불편해진다 했지? 어느 세월에 가다가 트렁크에 실려 땅에 묻힐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아무거나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해서, 그래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했잖아. 공익적, 적합성, 타당성.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이용해 사채업자가 나 채무자 좀 조사해야 될 테니까 다 조사해야겠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심사 승인을 받다가 이게 너무 또 승인 절차가 있으니까 불편해지니까 이거 빼고 요것만 남았다. 그렇겠지? 그리고 요 심사 절차를 통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합성, 타당성 있을 때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무관한 건 또 괜찮다 했지? 그래서 어떤 거 상속받은 토지가 자기가 이용하는 자기 땅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 이건 뭐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제한 둘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이건 괜찮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역 전산자료 이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단계는 없어졌기 때문에 승인한 말씀은 다 틀려. 1번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행정기관장이 이용할 때는 심사를 받을 필요 없어. 왜?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거야. 이런 행정기관장 이용할 때.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료 이용할 때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차등적으로 신청할 때 전국 단위 자료냐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이렇게 썼을 때 전국은 모두 시도 단위 시도자 여기 소관청은 둘 다 필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신청권자 주어졌다 했지?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17번 문제 보세요. 지역공부에 관한 사람이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지역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하던 자는 해당 소관청 이 지역공부는 뭐야? 가시적 지역공부라고 했지? 해당이라는 말 붙일 땐 가시적 종이에 쓴 거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토지 지적도를 보려고 그래. 가시적 지적공부인 도면 좀 보려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해당 소관청인 유성구청장한테 가서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전사화된 거
서울 서초동에 있는 토지대장 전사됐어. 그거 보려면 서울 서초구청장 쫓아가야 돼. 여기 세종시에 가서 청구할 수 있어. 아무데나. 알았어요? 이 얘기를 했잖아.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 지역공부 열람, 이 지역공부라는 말 썼으면 가시적 지역공부야. 그런데 2번처럼 정보처리 시스템, 이게 뭐야? 전사된 지역공부. 이걸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여기 해당하는 말 붙이고 다 틀려. 그냥 아무 시장이나 아무 군수나 아무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이나 다 돼. 전사돼 있으니까. 이 전산망 인터넷 다 연결됐어. 그 다음에 지적공부 열람하 등본 발급받은 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증지. 여러분 인지란 말은 언제 쓴다 했지? 인지는 중앙부처. 중앙.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인지란 말 쓰면 틀려요. 수입 증지나 현금 내는 거야.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저기 정부 24에 들어가면 다 공짜지만 현장에 가면 돈을 받지. 그 비용을 내야 돼. 왜 종이 인쇄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할 때는 돈 안 내는 거야. 행정부에 대한 다 무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접속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조문 이렇게 방문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인지란 말 틀려.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건 수입인지란 말 쓸 수 없습니다.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이 두 개지로 한정된다 했지.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야? 등기부지? 근데 모든 토지가 등기됐어 안 됐어? 안 된 것도 있죠. 왜? 등기는 신청주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 했죠. 그럼 미등기 토지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상 게시해야 돼. 게시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 했지. 지체 없이 복구. 그래서 주의할 게 복구한 경우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게시하기 전에 먼저 복구하기 전에 게시하고 이의 신청 받고 마지막 복구 순서로 간다 했어. 이 순서를 주의하라고 얘기 줬던 거예요. 그다음 18번도 역시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급의 공통으로 등급을 찾아라. 전체 공통이 뭐야? 소재 지번. 그다음 공통성이 많은 게 뭐라고 했지? 고유번호 하겠지.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밖에 없어. 해당되는 거 소재지번 고유번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19번 등록말소. 이건 등록말소는 뭐야?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된다 했지? 바다 하천부지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천부지 에? 지목변경 사유라 했지. 왜? 등록 대상은 최대 만조이선 위에 있는 토지를 등록한다 했지? 바다로 됐다는 건 최대 만조이선 최고 만조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야. 그때는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말소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 말소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한 경우는 수수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안 낸다 그치? 소유자 자 등록 말소라면 요건이 90일 기억해야 되고 자, 자 등록 말소에 해당 뭐 할 게 없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만 잘 생각하면 다 수업 들은 사람 생각나게 돼 있어. 등록 말소. 왜 말소한다?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바다로 돼서. 하천부지가 아니고 바다로 됐기 때문에. 이 등록 말소 신청할 때는 원래 뭐라고 해서 소관청이 말소 통지를 먼저 해야 돼. 통지하면 받은 날 며칠? 90일 이내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려. 이때 직권으로 말소할 때 여기서 등록말소 측량해도 일체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겠지. 그리고 말소했던 토지가 우연히 회복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의무도 아니고 90일 요건도 없고.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직권을 말소했으면 직권은 소관청이 말소한 거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기가 안 했으니까. 소관청이 직권했잖아. 그럼 이걸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에? 소유자고 누구? 소공 통지라 했잖아. 소공이 누구야?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고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토지 소유자 및 and 동시에 소유자는 지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알려줘야 되고 공유수면관리청 바다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말소 첫째 바다로 됐다. 먼저 통지하고 90일에 신청해라. 그리고 아니하면 직권말소해라. 그리고 소공 통지해줘라. 이거예요. 우연히 회복됐을 땐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세요? 할 수 있다. 이걸 의무도 아니고 90일 요건도 없다고 했어요. 말소만 의무. 말소만 의무. 말소만 언제부터 이게
통지 받은 날이지 사유 발생일이 아니다. 여기 줬죠? 요 정도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랬죠. 나올 게 없어. 아무리 해도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19번에 징수사유 맞고 2번 하천 이건 아니라 이거 바다로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 2, 3번 60만 며칠하고 90일이라고 했잖아. 4번 과태료 없어. 이 토지동의 과태료 다 없어진 거예요. 의무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말소된 토지가 지형이 변하고 다시 토지가 됐다면 회복 등을 할 수 있다 했지 90일 요건 없다 했지. 의무도 아니라 했지. 20번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이건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인데 1번처럼 지적 송환청은 연 1회 이상입니다. 10회 1회 이상 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 없어졌거나 망실한 걸 소실돼서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막 요즘처럼 태풍이 불어오거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에 설치했던 지적 삼각점이 사라졌다든가 땅이 덮어서 없어 산사태 때문에 없었다든가 이러면 사유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지적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하는 자는 삼각점 성과 및 도조점에 대해서는 시도자 아까 뭐라고 삼각점 성과는 시도자 또는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 아까 그 도표 그려놓은 거 금방 간단하죠? 뭐 이거 생각나지 지금? 얼마 안 됐으니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일주일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문제 풀면 자꾸 하다 보면 틀이 딱 잡혀. 그 다음에 4번 자 시도사가 관리한 시도사가 아니라 소관청이 관리하는 기준점 표지가 망실로 훼손될 때 소관청은 이를 재설치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삼각점 및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는 잘못했죠?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사가 관리하겠지.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를 소관청이 관리한다겠지. 그 다음 5번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이 성과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돼요. 5번만 맞는 거예요. 그 성과를 관리하는 자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관리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문제인데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배웠던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기. 더 어려워, 이제. 아, 큰일 났어, 이거. 등기가. 해도 어려워. 자, 21번 보세요. 유증을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 오르 유증, 유증. 유증엔 뭐가 있다 했지? 특정 유증과 보관 유증. 자,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유증에서. 물권 변동. 제일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유증하면 유언으로 증여한 거야. 근데 언제 이게 유증 효력 언제 생긴다고? 유증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겨. 사망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 유언 철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큰아들한테는 저 땅을 다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줄 것도 없으니까 요 앞에는 그냥 조그마한 건 하나 가져. 했더니 뭐야. 그렇게 하면 불만이 생겨야만 생겨.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는데 갑자기 와서 아버지 좀 빨리 좀 돌아가시지 않나.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아, 나 유언 안 할, 그 유언 철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유언 철회의 자유. 유언자가 죽기 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거야. 언제 효력 생겨? 죽어야 돼, 사망. 근데 그런 망은행이 빨리 좀 죽어라 살인 만약 이런 이렇게 에, 그 그런 그 범죄행위를 했다 그러면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시험 관련 없는 형법적인 문제고 자 유증 여기에 뭐가 있다고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그럼 이게 시험 관련해서 이게 문제 돼요. 물권 변동 시점을 물어봤지 포괄 유증은 언제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그럼 등기하려면 둘 다 등기 절차를 물어봤지. 등기 절차는 둘 다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그래서 누가 권리자? 수증자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 유언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이 되기 때문에 공동 남은 의무자 나오면 뭘 따라간다? 등기 필정보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알았어요? 자동 기본으로. 공식 수학 공식이야. 자동. 자 그럼 21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다. 그러면 특정 유를 받은 자기명 보존. 이건 보존 등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이게 나오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 했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돼. 그럼 소유권 보존된 원시 취득자가 하는데 원시 취득자가 안 하고 조문 23조에 이건 공동 신청인가 단독 신청 일단. 아 그럼 누가 단독인데 누가 단독 오는 거야 이게? 예? 보존된 등기 명의인으로 될자 아직 등기부여 안 됐잖아. 조문에 23조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다음에 보존등기를 다시 말소도 할 수 있어. 말소도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이건 누가 단독 한다고 했어? 그, 그냥 등기 명의인. 조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내목한 쪽 여기 들어갈 사람이 뭐냐면 이거를 차지해야 돼. 이거를. 단독이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 등기필 인감 안 내. 이런 얘기야. 그런데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이 자 등기법 65조에 가니까 신청 등기법 소유권 보존 신청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보존등기 신청인이 몇 가지? 가지 수도 생각 안 나? 보존등기 신청인 분명히 자료 나눠줬는데 몇 가지? 네 가지 하겠잖아. 네 가지. 이거 자 첫째 토지냐 건물냐 따라서 네 가지 나눴지? 1호, 2호, 3호, 4호 여기 조문에 나와. 1호가 토지 건물 다 공통. 2호도 공통, 3호도 공통, 4호는 토지나 해당 없다 했지. 뭐야 1호가 이게. 1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또는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 그러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 등록되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원시취득자니까. 근데 그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고 최초가 아니고 이전 등록받은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전 등록. 대장이 이전 등록받았어.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최초 소유자 아니니까. 근데 예외가 하나 딱 있었어. 어떤 거?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았을 때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이유가 뭐 이유는? 이유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했어요? 종류 불문한다 했잖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사 판결 다 묻지 않아. 3호가 뭐야?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4호가 뭐라고 했어 이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 이건 건물만 되는 거라고 얘기해줬잖아. 시험에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1호야 여기.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 그럼 여기서 특정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이 아니야? 아니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누가 풀어야 돼?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 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그래서 1번은 특정유는 안 돼요. 포괄유증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를 골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의무자를 공동 신청하지만 둘 다 똑같이 이건 특정 포괄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다 뭐라고? 공동 신청이야. 차이점 물권 변동은 차이가 있다. 포괄유증자는 등기 없이 사망 시에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이 차이만 있다 했잖아. 그 다음에 수증자 열었을 때 포괄유증의 경우는 각자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전면 둘 다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시험에 단골로 계속 나오는 거 세 가지 기억하겠지. 다시 한번 지분만 전원 명의 이거 각하 사유 중 자 우리 29조 각하사유 11가지 언급되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가 있다 했지. 여기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의 이거 기억하라 했지.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원명의로. 두 번째 상속등기도 전원명의로. 그 다음 세 번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뭐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나오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 나오니까. 네 번째 포괄유증의 경우는 지분만 좀 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물어본 거야. 요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특히 주의하라겠지. 안 되는 건 전부 다 어디로 각한다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포괄유증은 지분만 전명이 둘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유언자 사망 전이라도 사망 전에는 효과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 전혀 효과 없어. 가등기 자체도 안 돼. 유언의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유증은 사망해야 효력이 생겨. 그래야 가등기를 하든 이전등기를 하든 할 수가 있어. 생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 우리 상속이란 것도 잘못하는 사람 많지? 상속은 언제 생긴다고 했어?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너 젊은 애가 이 건물 어떻게 너 이거 등기했냐? 내 거
이거 어떻게 소유했지 했더니 아버지가 상속해 줬어요. 언제 돌아가셨냐? 살아계셔요.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데 어떻게 상속받아? 생전 증여했단 말 상속받았다고 그래. 실무상은 생전 증여해. 그런 경우 알았어요? 상속은 피상속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등교 관련 없이. 자, 아이고 시간. 그래서 4번은 가등기도 안 됩니다. 5번 유증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의 유류분. 야, 이런 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게 그 신을 가까이. 유류분이 뭐냐면 유류분 자기 상속분을 침해하는 거. 원래 고유 상속분이 있어. 예를 들어 직계 비속은 1대 1대 다 똑같아. 직계 비속은 갑이 사망했다. 그럼 여기에 네 명이 상속이 있다. A, B, C, D. 네 명 있어. 그러면 상속분은 1, 다 균형이니까 네 명이면 4분의 1씩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 요 2분의 1은 침범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 유류분을 그걸 침범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런 상 고유한 상속분을 심사하는 것은 등교관 심사할 수 있지만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여부는 등교관 심사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등교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류분까지 그 내용까지 다 심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하하는 게 아닙니다. 2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데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는 증여자 사망한 상태이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이 의무자 권리자인 수증자 공동 신청. 이거는 이제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탁등기할 때는 아 이건 저 신탁등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환매와 신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했지. 환매 신탁 등기 절차 환매 등기 신탁 등기 등기 절차 중 공통점 뭐야? 동시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라. 근데 이건 별개의 신청서 별개 신청 정보 신청서 두 장. 근데 이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뭐 한다 이것도 동시에라. 이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일괄 한 장의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 즉 하나의 신청 정보 하나로 쓴단 말이야. 일괄 신청 이 차이가 있어요. 동신 곧 이건 차이가 있다 했지. 그래서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도담보 계약 계약의 이전 등기 할 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자 검인 언제 내야 돼? 검인 뭐야? 검인 원인증명 정보 관련해서 검인은 언제 계이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렇게 했죠. 검인 이것은 행정관청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개인 간의 중요한 이런 이전 등기할 때는 자 탈세 등을 막기 위해서 탈세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행정청이 바로 계약 내용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했지? 따라서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이라도 계약이라도 이전이 아니라면 검인을 받을 필요 없다 했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원으로 이전 등기하는데 검인을 안 받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언제? 이런 목적이 없을 때. 일방당사 두고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국가 지가 직접 계약하는데 탈세? 그리고 투기해? 그리고 자기 계약 내용 몰라? 다 알고 있지. 두 번째 뭐야? 대체증서. 즉 검인 받은 거로 보는 거. 자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당연히 나왔어. 회사에서 입사했더니 학력증명 가져와. 대학 졸업증 갖다 왔다 다음 날 초등학교는 나왔어요? 궁금한데 초등학교 졸업증 가져와. 그럴까 안 할까? 다 포함됐다니까. 그래서 이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할 필요 없는 게 있다 있지? 그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했지. 공인중개사법이나 여기 저희 건축법에 따르면 이렇게 거래 신 지금 의무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30일 내 거래 신고 해야 되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한 계약의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부분이 뭐라 하는 거야? 대부분이 매매. 한 90% 이상이 다 매매야.
뭐 증여, 교환 몇 개나 있겠어. 그러면 매매일 땐 계약으로 이전 등기할 땐 처음부터 뭘 해야 돼? 고래 신고를 해야 돼. 대학 졸업한 놈은 초등학교 나왔다 했지. 그러면 이때 검인 발 필요가 없지. 이걸 대체됐으니까. 토지를 해봤으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지. 검인 발 필요 없어. 다 받은 거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계약의 대상이 무언지는 이거는 검인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계약 대상이 무허가 건물이냐? 이건 검인은 아무 상관없어. 계약으로는 이전 등기하면 전부 다 해야 돼.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았어. 계약했어 안 했어? 아파트 분양. 계약이지. 분양계약. 계약 분양 한 번도 안 해봤구만. 분양이 뭐야? 분양이 최초의 매매계약을 분양이라고 하는 거야. 최초의 매매계약을. 알았어요? 내가 건물 아파트 졌어. 건설회사. 최초로 팔았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분양. 그럼 매매계약이지. 계약서 쓰잖아. 분양계약서. 계약서 쓰잖아. 계약금 내지. 중도금 무이자해가 쥐들이 넣지. 잔금 넣으라고지. 그럼 이제 잔금 내면 소유권이 이제 잔금 넣었으니까 의무가 생겨. 등기할 의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대상이 뭔지는 묻지 않으니까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으로는 이전 등기하는 거민 대상이 되는데 매매니까 요 거래 신고 매매는 좀 어디로 간다? 이리로 가라고 했잖아. 거민 받은 거로 보지. 근데 증여 거래 신고 대상 아니지? 거민 받아야 돼.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당사자가 등기하는데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 가서 뭘 받아왔어? 판결을 받았어. 판결 받으면 거민 받는다 해서 안 받는다 했어. 그렇지. 판결서 자체 검을 받으라는 거. 이거는 법원에 가서 왜 판결 받았어? 협력을 안 하니까. 이거는 계약 내용 국가 파악하기 위해서. 취지가 달라. 판결 받으면 검을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럼 아닙니다. 판결서 자체 검을 받아라. 이게 시험 문제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기출된. 팔이 아직 이게 쪽에서 영향 받아가지고 굳어 잡고. 네. 이쪽 척. 자, 그러면 4번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판결의 경우 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거민. 자, 판결 받았어. 거민은 받으라겠지. 그런데 농취증이나 토지거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 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판결한 건 자기 재산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새로운 물권 변동을 보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공유물 분할할 때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면 농지증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고 했잖아. 자기 땅 자기 지분대로 찾아가는 거, 새로운 취득을 안 보니까 농지증 안 낸다고 했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 자, 이것도 좀 차이가. 이것도 옳은 걸 찾으라겠어.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권리자별 지분을 언제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억해야 돼. 지분 공유일 때 그래요. 총유일 때가 아니에요. 총유일 때 그 뜻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공유일 때 합유일 때만 합유라고 써줍니다. 총유는 비법인 권리능력 사단이기 때문에 종중명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예요. 총유라고 쓰는 게 아니라 총유 등기는 없어요. 공유일 때 지분을 쓰고 합유일 때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총유는 등기 없어. 이런 등기. 2번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다 맡겨줘요. 이건 뭐냐면, 이거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이게.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건 우리가 임의적 정보라고 그래. 신청서에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걸 임의적 정보.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신청서는 신청정보 등기 신청정보 낼 때 원칙이 뭐라 했지? 일건 일신청 예외가 뭐야? 일괄신청 일괄신청 이런 여러 건 한 장의 신청 내는 거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고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 조문에는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청정보에 자 기재사항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걸 필요적 정보 약정이 있을 때 쓰는 임의적 정보 필요적 정보는 이게 필요적 정보는 흠결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등기 안 해줘. 각하. 임의적 정보는 이건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임의적 정보야. 근데 약정이 이 약정 하느냐 하느냐는 건 법률의 규정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의 규정이 안 된 거를 약정할 수 없어. 규정 허용되는 걸 약정해야 돼. 우리 경매금지 특약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된 거야. 그건 물권 법정 위반되는 거야. 그런 거 약정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민법에 공유물, 여기 보면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불분할 특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에 보니까 민법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 3년간 분하지 말자. 그럼 특정할 수, 특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환매 기간, 환매 특약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약정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등기법에 권리소멸 약정.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임의약정부에 들어가는 거야. 규정 있잖아. 등기하게 약정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는 대항률 추구한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임의적 정보라는 것이 자 약정이 있느냐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어? 어디? 어디에 나와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어디에 나와 있어? 계약서에.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 계약서를.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 약정이 있느냐 하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 계약서에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한다? 원인 증명 정보. 원인 증명 정보라고. 원인 증명 정보. 알았어요? 자, 등기 신청하려면, 자, 자기 뭐 연기가 나.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 불이 난 것 같잖아. 연기가 나면 불이 났다고 추측하잖아. 그러면 연기가 나면 불이 났음을 증명해야 돼. 등기 신청하려고 그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 원인 없이 증명할 수 없어. 알았어요? 대부분 원인이 뭐야? 계약이야. 이게 등기할 때 알았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에 여기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면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 신청서에 계약서 있는 내용을 어디 등기 신청서에 써야 돼. 신청 정보에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 이게 알았어요?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요 약정을 하느냐가 임의적이야. 알았어요? 이걸 안 쓰면 만약 여기엔 있는데 여기 안 썼어. 그럼 각하 등기 안 돼. 각하 사유가 29조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총 11가지 사유가 있어. 11가지 사유 중 5.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서 각하됩니다. 방식에 맞지 않아. 각하. 이게 여기 안 썼으면 각하가 된다는 거야. 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번 등기 원인에 즉 이게 뭐야? 계약서에 권리소멸 약정 있다면 신청인 약정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여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하고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의적 정보라는 건 약정을 하느냐 않느냐가 임의적이라는 거야. 약정 여부도 법률에서 허용되는 것만 약정해야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약정 소용이 없어. 그건 또 알았어요? 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번 지문이 그 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이건 처분 제한 등기 전혀 맞지 않아. 처분 제한 등기 뭐야?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대분적 이렇게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처분 제한 등기인데 이 처분 제한 등기 등기 형식은 주등기가 될 수 있고 부등기 둘 다 가능해. 언제 된다고 했어? 주등기는 대상이 언제? 예? 언제?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부기등기야. 알았어요? 이해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관계 승낙은 어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였었지. 등기 형식 물어볼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계속 보세요. 등기 형식은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가 될 수 있지. 원칙은 주등기지만 예외적으로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뭐가 있어? 항상 주등기만 하는 거.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거. 세 번째 뭐가 있어? 둘 다 가는 거. 요거에다가 이걸 결합시켜 문제 낸다고 했지? 이게 총 몇 가지? 다섯 가지 기억하라고 했잖아. 어떤 거? 첫째. 수업 시간 한 거 다 까먹었지. 권리 변경. 변경 등기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인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종류가 많아. 그중에 뭐? 권리 변경.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게 다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등기할 땐 부기 등기가 원칙이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해관계인 뭐가 있으면 승낙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대상이 자 소유권을 목적했으면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등, 아, 이거 말고 지금 말소 회복등기. 회복이죠. 회복등기는 전부 다 말소 회복밖에 없는 거야. 말소 회복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냐 일부 말소 회복이냐. 전부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짜 들어간 거. 가등기는 뭐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주등기로 가면 이것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이것도 부기등기로. 모든 건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등기, 가압류나 처분금, 가처분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으면 부기등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 다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 승낙선 권리 변경 관련된 거지 처분 제한 등기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등기한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매매 비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필수사항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예? 환 매매 대금, 매매 대금 및 매매 비용은 반드시 써라. 임의적인 게 뭐라 그러지? 환매 기간. 자 대금과 비용 이거 주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간은 5년 이내 보면 약정하면 그 기간 따라가는 거야. 약정. 그래서 지금 비용은 반드시 써야 되니까 기록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기록하여야 한다 해야지. 등기관이 보존 등기할 때 원인과 날짜 없다 했지. 자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가 있다 해서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다 있는데 요게 없는 게 뭐라고? 보존 등기 둘 다 없고 또 뭐가 있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일자를 쓰지 않는다 했지. 요 두 가지를 알아두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권리 등기하면 다 써야 돼.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둘 다 없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일자,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 했지. 그 다음 24번 등기관 결정 처분에 아 시간이 또 실시간이 지났는데 요 24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잠깐.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신청 중 가장 옳지 않을 찾아라. 이의신청은 뭐야?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은 누구야? 등기관은. 등기에 관해서는 독립관청의 지를 가지고 있는 거 등기관이 하겠지? 네. 등기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했어? 등기관은 무슨 일을 한다? 두 가지밖에 안 한다고 했지.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할 게 뭐 있어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이 있는데 어떤 결정이나 처분하냐? 실행해주거나 거절하거나 각하결정. 실행처분 각하결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알았어요? 이때 뭐가 불만이야? 신청한 사람은 안 해줄 때가 불만이지만.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어. 부당.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당연히 불복해야 돼. 불복. 이 불복하는 절차가 뭐라고? 이게 이의신청.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했잖아. 안 해준 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등기 해준 게 잘못된 걸 따지는 걸 뭐라고 했어?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지. 그럼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전세권 등기 해줘서 신청했는데 임차권 등기 해줬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잖아. 그 다음에 각 안 해줬어. 이걸 뭐라고? 소극적 부당. 그럼 적극적 부당은 누가 불만이야? 에? 신청한 사람, 등기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 이해관계도 있어요. 등기 뭔가 썼기 때문에 이해관계 나와. 소극적 부당은 등기 신청한 사람만 있어요. 이거. 이해관계인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즉, 권리자 의무자 얘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청, 즉, 여기서 이 신청인에서 적적 부당은 이해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각, 이 신청 사유에서 적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각하 사유 중에 제한이 있어. 어떤 거? 각하 사유 29조 11가지 중에서 1호, 2호. 요 두 가지 한해서만. 1호가 뭐라고 했어? 관할 위반 등기,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거만 돼요. 나머지는 안 돼. 근데 요 소극적 부당은 제한이 없어. 즉 29조 있는 11가지 다 되는 거야. 11가지 모두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어디로 간다? 절차 그림 그려줬지? 이의 신청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따져야 돼? 법원에 가서 따져야 돼? 자, 수업 시간에 안 들어서 다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을 하려고 그래. 이의 신청한 사람은 등기소에서 요 등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럼 등기관 어떤 지위 있다 했지? 독립관청이야. 등기 사무에 관한 아무한테 간섭받지 않아. 법률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독립관청이란 말이 사람이. 왕이야, 왕. 하면 자기가 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어떡하란 말이야. 얘 보고 당신 잘못 따지면 해결되겠어? 안 되니까 얘를 감독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럼 등기소 어디에 붙어 있다 했지? 그렇지. 지방법원이 말단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제일 말단 기관이 등기소야.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그 지원의 등기계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란 명칭을 가진 곳이 등기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등기 신청을 했더니 안 해줘. 그러면 이 신청할 땐 얘한테 따져봐야 소용이 없잖아. 감독은 법원에 가야 되네. 법원 원래 뭐 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법원 원래 뭐 하는 기관이야? 재판의 본 업무지. 법원이 등기관 가지고 따지는 데가 아니잖아. 판사는 재판해 주기 바빠 죽겠어. 요새 맨날 분쟁이 생겨서 재판이 밀려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확 떨어지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길도 안 잡아주고 막 그래. 요새 심각해. 법원 가면 올 때 다 체크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원 재판하는 기관이야. 근데 등기관 가지고 따지면 얘들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얘를 감독하는 기관은 법원이니까 법원에 직접 가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의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야. 이 표현 다시 한번. 이의신청 어디다 하는 거라고?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법원에 하는 건데 법원에 직접 오지면 안 돼. 이거 오진 마. 왜? 신청서를 어디다 내?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서 여기를 통해서 오라고 얘기해줬잖아. 수업시간 생각나면, 들은 사람은 생각날 거야. 그러면 이때 신청을 내면 등기관이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를 거쳐가잖아. 어쭈, 얘 봐라. 내가 한 걸 여기도 불만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어, 없어? 그럼 진짜 얘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주장을 판단해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끝내줍니다. 괜히 여기서 여기서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그냥 쪽팔리게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 근데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유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3일 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법원으로 보내준다면 3일 이내에 이유가 없다면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등교안보단 범죄시 높은 판사들이 판단해 주겠지. 법관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데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고 결정 전에는 가등기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다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절차 개중 명령에 따른 등기라고 했잖아. 결정 전에만 가능해. 결정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명령했지. 언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등기를 명령하는 것이고, 만약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기각 결정하거나 각하, 요건이 아니면 각하 결정해. 그럼 여기다 이의신청은 얘는 이게 법령호 위반일 때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더 이상 다투지 못해. 알았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여기 구조를 잘 알아야 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내라야겠잖아. 이의신청 어디 한다고?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겠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의신청은 자 첫째 없는 게 있어. 첫째 이의신청 며칠 내 신청 기간 며칠 내 며칠 내 내야 돼 이거. 신청 기간 며칠 제한 없다. 아무 때나. 알았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면 등기 절차가 멈출까 안 멈출까? 집행정지. 이의신청하면 등기 절차에 멈출까 안 멈출까?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등기할 때 뭘 잘못됐다는 걸 이유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거 나중에 시점을 봤을 때 여기 등기를 하는 실행하는 시점에서 요때 있던 자료만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자료 새로운 자료 가지고 따지면 돼 안 돼? 그렇지.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이의 금지.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따지면 안 된다. 없다 그랬죠. 없는 거. 그렇죠?
신청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행정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에 따른 이의가 금지됩니다. 이때 등기할 때 나타났던 자료만 가지고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없어 각하 있던 나중에 떼다 주고 여기 있잖아요. 왜 잘못했어요? 따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못 푸는 거야. 그렇죠? 아, 우리말로 풀이해주면 굉장히 쉽지. 자, 그래서 자, 24번 보세요. 결정 처분 이 신청 옳지 않은 거 등교한 결정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이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이게 뭐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의 금지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나 부기등 명령할 수 있다. 전에 결정하기 후에는 등기를 명령하는 거지 가등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의행 제3자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보세요. 이의 신청인은 적극적 부당은 신청인 뿐만 요구 들어갔지. 소극적 부당은 당사자만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 부당이 있다는 거야. 적극적 부당이 뭘 적극적 부당이라고 한다고 했지? 실행 처분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 알았어요? 예를 들어 유치권 등기 신청했더니 원래 각하해야 되잖아. 해줬어. 그러면 잘못됐지. 안 해야 될 거 해줬잖아.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그럼 이식할 수 있다는 거야. 소극적 부당 뭐야?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 난 하고 싶은데 안 해줘. 이걸 뭐라고? 소극적 부당. 다시 한번. 해주지 말 거 해줬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또는 난 하고 싶은데 등관이 거절했어. 이걸 뭐야? 소극적 부당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예. 그 다음 이 신청 기간 제한이 없고 집행 이거 두 기간 제한이 없고 집행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 신청을 수리해서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부동산 등기 29조 1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완료된 등기 뭐야? 실행 처분이 부당한 적적 부당한 제한이 사유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지. 29조 1호 관할 위반 이후 사건이 등기까지 아닌 때 한해서만 이 신청할 수 있다 있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좀 쉬었다 할까? 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도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